자, 그럼 우리 이제 index.html 파일을 PHP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이 index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HTML과 정보를 뜯어내서 HTML은 PHP로 가고, 실제 정보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index.html 파일을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오른쪽 클릭, duplicate해서 index.php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바꿔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index.php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서에서 index.php 안에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정보긴 한데 우리는 요거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이거는 뭐예요? 수업들의 리스트가 이 웹페이지에서 정보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article이라고 하는 저런 태그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h2 JavaScript 란이라는 내용과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제어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서에서 이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과 정보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분리해서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빼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정보를 먼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list.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list.txt 파일 안에다가 여기 있는 이 li 이 내용 있죠? 이것을 컷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가 열렸을 때, index.php가 실행될 때 저 5의 밑에 list.txt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려 하려면 이 부분을 php로 해서 file get contents 그리고 list.txt라고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읽은 결과를 echo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바로 list.txt에 있지만 그것을 php가 이렇게 파일 get 컨텐츠 echo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결합된 결과를 웹브라우저로 전송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지금 PHP가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HTML인지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업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HTML을 수정할 필요 없이 list.txt 파일을 열고서 거기에다가 뭐 이 주소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조건문, 자, 주소는 무시하세요. 일단 요렇게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건문이라는 링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이 index.php 파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즉 index.php는
더 이상 제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파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변경이 필요할 때 list.txt라고 하는 저 파일을 변경하는 걸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index.php는 이제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취지로 지금 우리가 코드를 변경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링크들을 클릭할 때마다 그 클릭한 링크에 해당되는 정보를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오는 방법을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